네, 여러분, 여기는 북경지부입니다. 저 오늘부터 북경에서 1박 2일 마음 세션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여기 너무 큰 죽음의 아픔을 안 보려는 두려움.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은 자기 마음을 보는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수치, 미움은 다 자기 마음에 대한 거예요. 오직 자기 혼자만 있죠. 자기 마음을 본다면 마음의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밖에 없는 거죠. 타인의 마음도 육체 입장에서 보면 타인인데 사실은 마음 세상에서는 다그 마음이 하나거든요. 타인의 마음도 내 마음인데 여기 왔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 공부하신 어떤 회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동생이 우울증으로 앓다가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자살 시도해서 계속 답답하다고 해서 다시 이제 퇴원시켜서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어제 그저껜가 자살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죽음의 아픔을 느끼는 게 무서우니까 두려움도 안 느끼고 있어요. 그냥 남의 얘기하듯 해. 막 눈물이 나오고 너무 아프고 해야 정상인데 너무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조차 보는 게잘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죽었을 때 실감이 안 나고 두렵기만 하면서 아픔이 안 느껴지면 죽음의 아픔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우울증이나 이런 거로 자살하는 많은 분들은 죽은 아픔, 죽음에 대한 아픔, 죽음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누군가 죽는 모습을 볼때 영화 같은 데서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왜 아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죽음은 너무 아프고, 너무 서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럽죠. 그걸 극도로 거부해. 안 봐. 죽음의 아픔을 안 봐. 그러면 그 죽음의 아픔을 보는 게 두려운 마음이죠. 너무 두려워. 그 아픈 마음을 보는 게. 근데 그 두려움조차 다 버리고,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치 자체가 돼버리죠. 죽음의 공포를 안 느끼려고 그 두려움을 막 수치 주는 수치 자체가 돼버려요. 수치에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수치에고가 돼버리면 그게 우울증이고. 그때 죽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을 죽음을 인정 안 하면 그 죽음의 에고가 그 마음이 나를 공격해요. 네가 날 인정 안 하니? 사는 것만 인정하고 죽는 걸 인정 안 해? 나도 마음이야. 삶만 마음이 아니고 죽음도 마음이야. 네가 날 인정 안 하면 너 한번 맛봐 하면서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마음은 또 나쁘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또막 버려요.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계속 버려요. 마음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요. 그 마음이 인정 못 받으니까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에 먹혀버려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버리거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거나.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이혼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혼 당했을 때 여러분 버림받아서 죽고 싶은 마음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안 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또, 나를 이렇게 만든 너, 이때 죽이고 싶은 마음을 또 인정해야 되는데, 그 마음도 인정 안 하고, 그러면 딸려가지요. 딸려가서, 공격하게 됩니다. 죽음을 인정 안 하면, 그 죽음의 애고가 일으키는 그 마음 파도, 거기에 딸려가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남을, 타인을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헤라 TV 할때다 그런 분들이 왔어요. 아, 전부 다 죽는 아픔이 죽음의 그 아픔을 너무 못 보겠어. 너무 두려워. 근데 또그 두려움을 인정을 못 하겠어. 내가 이렇게 벌벌 떤다는 걸. 그럼 내가 수치스럽다고 막 공격하는 수치. 그 수치의 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의 고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죠? 죽음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살기. 그 마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어제 헤라 TV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좀 목소리가 괜찮아졌는데 그 살기를 다 그냥 처리가 아직 덜 됐죠. 그래서 그 살기를 다 이제
처리하고 아침에 또 여기 왔더니 부경지구가 다 그건 거예요. 아침부터 전화 받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 죽음의 아픔이 떴다는 거를 뜰 수밖에 없죠.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죽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죽음의 아픔을 늘 목도하면서 여러분 이러고 있죠. 남의 일이야. 이제 우리나라 좀 진정세지? 남의 일이야. 마음의 세상에서는 모든 게내 일이에요. 남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나이죠. 여러분 견성하신 분들은 봤죠? 만물이 나임을. 그렇죠? 저 프랑포기, 꽃한 송이도 난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죽어가는 사람도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마음은 나라고 인정 안 하고 싶어. 그 아픔을 보면서, 죽어가는 아픔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우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인정 안 해.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나, 죽을까봐 덜덜 떠는 나도 인정을 안 해요. 육체를 보면서, 나 살아있지. 내가 왜 죽을까봐 두려워? 나 아무 일도 없지. 자꾸 이래요. 마음의 세상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도 버려. 그 두려움도 창피하다고. 이렇게 죽을까봐 두려워 덜덜 떠는 나는 약한 약자고, 수치스럽다고. 또그 수치 주면서 공격해요. 그래서 수치의 고가 돼버리죠. 온통 수치야. 삶이 수치가 돼버려. 죽음을 인정 안 했을 때 삶은 수치지요. 그럴 때 걸리는 게 우울증이고, 무기력증이고, 만사도 귀찮고, 다 하기 싫고, 미루게 돼요. 그 수치의 고는 삶을 수치 주고, 죽음을 수치 주지요. 죽음을 인정 안 했어? 하면서, 너 죽음을 맛봐야 되겠어. 죽음의 아픔을 인정 안한 사람은 죽음을 맛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일으켜요. 죽음을 맛보라고.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분 중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걸릴 줄 몰랐다고. 그 마음 때문에 걸린 거예요. 남들을 보면서 저렇게 걸린 사람은 나랑 무관해. 저렇게 죽는 사람은 나랑 무관해. 이렇게 생각하지요. 진실로 삶을 살아내려면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죽음 없이 삶이 어떻게 존재하나요?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하지 않죠? 열등감 없이 우월감이 존재하지 않듯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삶과 죽음은 늘이 자리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멸하지요. 사는 자가 있고, 죽는 마음이 있고, 죽는 마음이 있으면 사는 마음이 있는데, 사는 마음만 나라고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이 죽어가는 이 마음을 인정 안 하면, 나라고 인정을 안 하면, 이 죽는 아픔 때문에 인정을 안 하면, 삶에서 엄청 아픔을 겪게 되고, 이 죽음을 맛봐야 되는 사태까지 올수 있어요. 병 걸리거나, 사살해버리거나, 남을 죽이거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동영상 올립니다. 여러분, 죽음의 아픔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금 떴어요. 죽음은 나랑 거리 먼 일이고, 지금 여기 현재 놓여있는 이 삶에 집착하는, 그래서 삶이 그렇게 아픈 거야. 죽음을 인정해야 삶을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삶과 하나 돼버려. 하나 되면 어떻지? 그 안에서 엄청 괴로워요. 좀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삶에 집착하다가 어느새 또 죽음에 집착하게 됩니다. 삶이 막 괴로우면 또 삶을 버려. 죽겠다고 하면서 죽음에 집착해. 그래서 막 자살 시도하고 계속, 그렇죠? 죽겠다고 계속 하는 분들. 죽음에 집착해요. 죽음에 또 집착하다 보면 어찌어찌 안 죽으면 또 괴로워서 이번엔 죽음 버리고 또 삶에 집착해. 그래서 늘 괴로움을 당하는 게 인간이죠. 찰리 채플린이 얘기했습니다. 삶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좀 떨어져 있어야 거리가 있어야 돼요. 삶과 죽음 모두. 근데 지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은 절대 안 보겠다. 그래서 삶에 집착해서 삶 속에 괴로움 당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삶을 버리면 또 죽음에 집착하면 또 괴로움 당하게 돼요. 끌려다니지요. 죽음의 아픔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아픈 죽음을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프죠? 그 아픔을 상상도 안 해. 너무 끔찍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 삶을 집착하고 있어서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겁니다.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죽음의 아픔을 인정해야 돼요.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워하는 나를, 마음을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아픔을 인정하면 삶의 아픔이 보여요. 그러면 삶의 아픔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둘다 인정했을 때 삶과 죽음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삶과 죽음을 간주할 수 있고 이 삶에서 고통을
죽음이 와도 고통당하지 않아요. 삶도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오늘 부경지부에서 올라온 마음에 대해서, 오늘 올라온 관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소통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일까지 마음 세션 진행하고 그리고 다시 고은원으로 고고싱 할 거예요. 여러분, 저 보고 싶은 테라TV 가족분들은 부경지부로 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체인도로 삶과 죽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고통스러운 마음을 영체에게 맡기고 영체인도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체여, 우리 가족을 축복하소서, 보호하소서. 저는 물러갑니다.